한국의 관광 나이트 같은 히어로에서 하노이 귀부인에게 달갑지 않은 대시를 받고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간만에 일찍 귀가하는 미노스. 항상 일과 유튜브를 병행하는 삶을 살기에 6시에 기상하는 게 몸에 배었지. 베트남의 6시. 이곳은 내가 묵고 있는 하노이 호앙키엠 근처 여인숙과도 같은 호텔. 나름 테라스도 있고 근처에 맛집이 널려 있으며 무엇보다 1박에 16,000원 수준이야. 하지만 연속되는 현지 여성들의 대시에 또다시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자와는 전혀 상관없이 건전하게 먹방 비슷한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이야. 쓰린 속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숙취가 남아서 해장하러 근처 쌀국수 맛집으로 가는 중이야. 항상 현지인들로 바글바글한 이곳엔 이른 시간임에도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데 내부엔 대략 20명, 밖에도 비슷한 인원이 부지런히 젓가락질을 하고 있었어. 한동안 여자를 멀리하자는 다짐에도 또다시 동공은 부지런히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카메라로 잡지는 못했지만 나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미세한 떨림을 보인 한 여성. 애써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본업에 열중하는 듯 하지만 손님을 응대하는 척하면서 이따금씩 내 쪽을 힐끗힐끗 보는 그녀의 눈길을 감지할 수 있었지. 원래 시간은 돈이라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줄을 서면서 먹는 적이 드물지만 그녀의 시선과는 전혀 별개로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줄을 섰는지 궁금했던 거야. 줄이 줄어들고 내가 가까이 접근하자 그녀는 오히려 더 분주한 척 움직이기 시작했지. 드디어 내 차례가 와서 입장하자 미처 보지 못했다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리는 그녀. 풋풋하고만 아주. 나 또한 아무렇지 않은 듯 그녀를 지나치고는 빈 자리에 가서 앉았지. 음식을 기다리며 무심코 보다 보니 매 끼니마다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장사가 잘 되는 식당. 메뉴라고는 국물이 있는 것과 없는 두 종류의 면, 맛집의 특징이지. 내부에 테이블이 꽉 차면 대략 20명에 식사 한 개당 5만 동, 회전율까지 따지면 굳이 개처럼 헐떡거리며 일하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서는 공학용 계산기가 덧셈 뺄셈 곱하기 등을 하며 재빨리 가동되고 있었지. 이런 내 마음을 눈치라도 챈 건지 보란듯이 대기표 다발을 나풀거리는 그녀. 그 와중에 포장 주문까지 쇄도하는 풍경에 나 또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아, 진짜 손발이 오그라드네. 이쯤 되니 그녀가 새롭게 보이면서 닫혔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오픈되기 시작했어. 저 위풍당당한 커리어 워먼의 자태. 24시간 내내 촬영을 하지는 못하기에 미처 카메라에 담지 못한 결정적인 순간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로서 나에게 쌀국수를 서빙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였지. 사무적인 표정만 보이다가 나에게 갖다 줄 때는 어색한 미소를 흘리며 수줍어하는 그녀. 손님들이 한바탕 몰아친 후에 그녀는 내 가까이에 앉아 먹는 모습을 쳐다보곤 했지.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 드디어 영상의 주제인 먹방을 시작해볼게.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녀가 정성을 담아 서빙해준 쌀국수 국물 맛은 어떨까? 푸짐한 소고기, 걸쭉하고 깊은 맛의 국물, 송송 썰린 쪽파의 향이 더해져 일품이었지. 내가 계산하러 다가오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그녀. 베트남 쌀국수 대박집의 딸내미. 그녀는 과연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 또야. 이제 기대도 안 한다, 새끼야.